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공동창입니다. 요즘 윈도우 10도 나오고 이 PC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졌을 텐데요. PC 업그레이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꼭 챙겨야 될 이 PC 부품 바로 SSD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SSD 기업 리뷰한테크의 안현철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제품이 리뷰한테크 950X 네오죠. 아니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가격이 네. 10만원도 아니고 9만원도 아니고 89,000원에 나왔단 말이에요. 256기가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TLC 낸드 플래시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아, 그 보급형 제품이다. 예. TLC, PC 마니아들의 공공의 적. 애플도 썼다가 까인. 지금 독자분들이 사실 TLC하고 MLC 잘 모르실 텐데 그 알까? 시넷 보는 정도면 알지 않을까요? SSD가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볼 정도는? 그 SLC, MLC, TLC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트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비트를? 네, SLC는 네. 싱글 레벨 셀, 그냥 전등 하나예요. 꺼지면 0, 네. 켜지면 1. 그리고 MLC는 네. 2비트예요. 그래서 네. 전등이 2개. TLC는 이제 트리플 레벨 셀, 네. 3비트를 저장을 하죠. 네. 근데 사실 그 TLC가 그렇게 안 좋나요? 욕먹을 정도로? TLC의 특성 중 단점이라면 비교적 짧은 수명일 텐데 네네. 그 수명조차도 일반인들한테는 충분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 못 쓴다? 네. 속도가 느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TLC가? MLC보다? 과거 TLC들은 속도가 많이 느렸던 게 사실이지만 네네. 지금 TLC들은 그 저가형 MLC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동급이다. 아, 많이 느리진 않는데 느리긴 느리다? TLC는 아니, 거의 같습니다. 아, 같아요? 네. 아... 우리 제품보다 SSD에 대한 오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 SSD 전반에 대한? 네. 이 제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싸고? 뭐, 그 SSD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와중에 싼 제품이니까 뭐 선택을 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아니면 딴 제품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던 목적이 이익이나 마진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아니, 얼마가 남으시길래 자꾸 없대요. 정말 안 남아요. 1,000원 미만. 에이. 정말입니다. 에이, 이거 무슨 하나 파는데 1,000원 미만이면 그건 좀 아니죠. 진짜요. 네, 네. 편집장님. 이거 네. 돈 안 돼요. 왜 돈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마진 없이 파니까.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단 말이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시장을 다 먹어버렸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SSD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 그래? 가격도 싸고 나도 한번 써볼까? 와, 내 컴퓨터 구형이지만 이만큼 빨라졌어. 네. 그걸 원하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PC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알고 봤더니 TLC는 안 좋은 거였더라. 그래요. 난 그동안 속았네. TLC를 샀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SSD를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 안정성이 떨어진다,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좀 오해인 것 같은데. 아, 그럼 SSD가 좀 충격이 강한가요? 충격이 훨씬 강하죠. 기계적인 구조물이 없으니까. 아, 얘도 좀 튼튼하죠. 튼튼하다. 던져도 던지셔도 돼요. 안 던져. SSD 왜? 물론 뭐 SSD 던질 일은 없잖아요. 뭐. 하지만 노트북에 쓴다고 치고 어떤 경우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기존의 하드디스크 같으면 충격을 받아서 데이터가 다 그쵸. 망가지, 데이터까지 네. 다 망가지지만 SSD는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애를 물리적 안정성은 얘가 더 낫다. 아, 당연하죠. 아. 괜찮다. 내가 안 던질라 했는데. 끝도 없다니까. 네, 이 정도로는. 네. 한 번만 던지진 않아요. 아, 여러분들 전에 한 4-5m에서 이렇게도 한번 던져본 거 봤어? 네, 던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뭘 보고 고르냐라고 말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읽기 쓰기 속도도 얘기하고 컨트롤러 얘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컨트롤러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표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삼성은 자체 컨트롤러 쓰니까 그다음에 샌드포스 있고 SMI 있고 마벨, 파이슨. 파이슨? 파이슨도 잘 안 알려졌지만 뭐 아니 파이슨을 얘기해야 돼. 우리 제품은 파이슨. 이 제품 저가형이니까 파이슨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컨트롤러는 굉장히 고성능 제품입니다. 아, 여기에 SSD 컨트롤러로 최초로 쿼드코어 컨트롤러 4K 쪽 성능이라고 하는 소위 SSD 성능 지표가 되는 수치가 저 4K 읽기 쓰기 그 수치가 10만을 넘죠. 랜드 플래시인 TLC 썼지만 컨트롤러가 좋기 때문에 그 성능 면에서 뭐 저가형 MLC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이 제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반도의 실수? 아 반도의 실수? 그 정도로 가격이 잘 나온 거죠?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뭐 감히 최고라고. 독자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실지 어찌 모르겠어요, 솔직히. 천 원도 안 남는다, 이거는 거의 뭐. 나중에 대략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때 믿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마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팔 수 있을지 자신 없어. 아, 낸드가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면. 물론, 네. SSD를 좀 많은 분들이 쓰고 네. 컴퓨터, 느린 컴퓨터 좀 답답함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리뷰한테크 안현철 대표님 모시고 SSD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아주 재밌고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봉동창이었고요. 더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